오늘의 게임은 아웃라스트입니다. 아웃라스트고요. 아웃라스트는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 아닙니다. 일단은 앞으로 가서 여기서 점프해서 문 열어주시고요. 헥토르는 내가 다운받아서 내일 모레나 에일런 엔딩을 본 뒤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쪽으로 갑시다. 그럼 여기 구멍이 하나 있어요. 구멍이 하나 있으면 이 구멍으로 점프 호이자 해주신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시다. 그럼 왼쪽에 있는 사다리는 무시해주시고요. 앞에 있는 앞에 있는 곳으로 점프 호이자 하신 다음에 올라갑시다. 그 다음에 오른쪽 점프 해주신 다음에 다시 오른쪽 가시고요. 다시 왼쪽 가시고요. 오른쪽 가시고요. 여기서 점프 호이자 하시면 완벽합니다. 그럼 불이 꺼져요. 불이 꺼지는데 앞에 있는 문으로 그냥 달려가서 점프 하신 다음에 문을 열어주시면 완벽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쇼파로 호이자 점프 해주신 다음에 오른쪽 문 열어주시고요. 왼쪽으로 호자 하시면요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주인공 불쌍한 게임이죠. 그럼 왼쪽에 있는 배터리 먹어주신 다음에, 쿠키님 어서오세요. 배터리 먹어주신 다음에 바로 밖으로 나갑시다. 그럼 왼쪽에서 오른쪽에 길이 있으면 왼쪽 닫히고요. 놀라지 마세요. 점프 허이자 하시면요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 우왕님 어서오세요. 왼쪽에서 깜짝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룰루 탁, 놀라지 마세요. 화이트데이에서 경비원이 졸라 두드려 패는 거랑 같은 이벤트입니다. 바로 일로 가면요 오른쪽에 있는 문으로 바로 들어가시면 여기서 깍꿍 놀라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캠코더 다이 킬 필요가 없습니다. 왼쪽 가시고요. 다시 오른쪽 가시고요. 왼쪽 가시고요. 바로 앞에 있는 문을 홀짝 하시면 완벽합니다. 우왕님 어서오세요. 오신 분들 추천과 재밌었다면 7차 한 번씩부터 할게요. 돼지 무시해주시고 여기 들어가시면요 오른쪽에서 깍꿍. 후회선님 어서오세요. 난다요 하시면 이제 저의 남자친구 신부님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전 남자친구 신부님을 볼 수 있어요. 룰루 단단단단단 단단단단 후알류 키티님 어서오세요. 나의 첫 남자친구 신부님을 볼 수 있습니다. 단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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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좋아하는 신부님이죠. 이제 신부님이 사라지면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왼쪽을 보시고, 바로 왼쪽을 보시고. 달려주세요. 노란 아포님, 오랜만이에요. 오른쪽 가시고요. 계속 달려주세요. 그래서 왼쪽 가시면 실처 타고 있는 애가 있는데요. 실처 타고 있는 가뿐히 무시해주시고요.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하겠습니다. 여기 세 마리도 무시해주시고, 계속 돌아가다 미술 점프 허이자 하시다 밑으로 내려갑시다. 그 다음에 방역있게 문을 열어주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 사람을 점프해서 보아시키게 먹어주신 다음에 뒤로 갑시다. 그럼 이 앞에서 다시 점프 허이자 하신 다음에 내려갑시다. 이 세 마리를 또 무시해주세요. 그럼 여기 실처 타고 있는 애가 갑자기 나한테 까꿍! 놀라지 마세요. 뚫어내 제발! 파세가 죽었어! 깨끗하게 찢어버려! 날 도와주란 말이야! 하시는데 그냥 무시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무시해주시고 앞으로 갑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가시고요. 내가 왔던 길로 쭉쭉쭉쭉쭉 가주시면요, 다시 왼쪽 가시고 왼쪽 가시고 저기 오른쪽에 이제 보안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둘 셋! 놀라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점프하시면서 보안실키 갖다 댄 다음에 오른쪽 문 열어주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키보드를 두드리면요, 바로 아까 봤던 나의 첫 남자친구를 볼 수 있습니다. 쫑이님 어서오세요. 간호사님 어서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정석은요, 요 안에 숨어 있는 게 정석이죠? 여기 앞에 숨어 있는 게 정석이죠? 하지만 저는 정석을 따르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오른쪽 이렇게 앉아가지고, 돼지가 오면요, 세 번째, 한 번, 두 번, 세 번, 바로 달려주세요! 두드려보면서, 야하! 하신 다음에, 바로 요 오신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꺾어주신 다음에, 여기서 반쯤 왔을 때 점프 허이자 하시면 더욱더 빠르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나이스!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할게요, 센스있게. 하겠습니다. 점프해서 넘어간 다음에 바로 여기서 넘어가 주시고요. 이 앞에 보시면요, 우리 나련아님 어서오세요. 이 앞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문 열어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아울라스 처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죠. 버튼 누른 다음에 바로 오른쪽에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점프해서 넘어가 주신 다음에 바로 오른쪽에 있는 문을 열어주신 다음에요. 여기는 아울라스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굉장히 막히는 부분이에요. 막히지 마세요. 날 따라하세요. 그러면 누구나 깰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문이 열리면 나랑끼리 도와주실 거예요. 바로 지나가시면 됩니다. KN님 어서오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점프하신 다음에 바로 점프하신 다음에 왼쪽 문 열어주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배터리 먹어주신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것을
호이짝 하시면요 여기 한 마리 대기 중입니다. 호이짝 한 대 맞아주시고요 바로 점프 무시합시다. 까지까지 맞아. 맞다 보면 익숙해요. 맞다 보면 좋아하셔. 환희님 도와줘서 고마워요. 오신 분 추천 한 번씩, 재밌었다면 질탓 한 번씩 부탁하겠습니다. 누른 다음에 뒤로 돌아서 점프하시면 완벽합니다. 점프 호이짝 하시고 다시 이문으로 오른쪽 들어갑시다. 왼쪽에 있는 문 열어주시고요 다시 내가 왔던 그 경비실로 들어가시면 완벽합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아울라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을 누르면요 우리 신부님이, 우리 신부님이 나한테 흥분제를 맞춥니다. 그 다음에 나의 손을, 함순이 없었어. 손을 막 잡죠. 안돼요. 소주꾼님 어서오세요. 그 다음에 저를 어둡고 컴컴한 방으로 데려갑니다. 저를 막 데려가요. 그러면 그 방에는 침대와 비가 있습니다. 오신 분 추천 부탁할게요. 그리고 맨 어쩌저쩌 게임 있잖아요 새로 나온 거. 그거는 내가 다운받아 놓을게요. 사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신작 게임 또 해봐야지. 그리고 레빌레이션도 이제 엔딩을 봐야 되기 때문에 바이오하자드도 이제 에피소드 마지막 에피소드 나왔대요. 내일 엔딩 봐야죠. 쿠너윤님, 집칭방 실드님 어서오세요. 그럼 여러분 여기 오시면요 이제 문이 닫혀있어요. 문이 닫혀있고요 문이 닫혀있으면 이제 문이 안 열립니다. 그럼 문을 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문이 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쉽습니다. 바로 노래를 한 가지 틀면 됩니다. 노래를 한 가지 틀면 완벽합니다. 브금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문을 열려면 딱 브금이 한 가지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카메라를 챙겨주신 다음에 시르님 어서오세요. 일어나. 여기 오신 다음에 우리 엘사를, 내 여동생을 불러야 됩니다. 엘사? 엘사? 하하하 이렇게 문을 열어줘요. 내 여동생이 점프하신 다음에 앞에 있는 문 열어주신 다음에요 바로 여기 구멍으로 호이짝 하신 다음에 바로 왼쪽 보신 다음에 점프 두번 합시다. 호이짝 호이짝 하시면 여기서 까꿍 놀라지 마세요. 하신 다음에 뒤돌아 보신 다음에 깃털님 어서오세요. 오른쪽 가시고 이모티콘님 어서오세요. 한번 두번 세번 하신 다음에 바로 앞으로 갑시다. 이모티콘님 어서오세요. 붙어서 갈 필요가 없어요. 저기는 점프하시면 됩니다. 문 열리자마자 점프 호이짝 하신 다음에 이게 오면요 하나 둘 문이 열립니다. 갑시다. 그러면 첫 번째 문은 닫혀 있어요. 첫 번째 문은 닫혀 있고요. 두 번째 문으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 문으로 가서요. 얘 무시해 주시고요. 바로 여기서 훠쩍 떨어진 다음에 이벤트로 점프 허이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오른쪽에서 누가 존나 때리고 있는데요. 얘 무시해 주신 다음에 바로 앞으로 갑시다. 바로 앞으로 가면요. 오른쪽에 문이 하나 더 있어요. 점프해서 문 열어 주신 다음에 앞으로 가서 한번 피해 주시고 버튼 누른 다음에요. 아, 잠시만. 버튼 눌렀죠? 미치겠네. 아, 나 실수했어. 어떡해. 실수했어. 한 대 맞고 갑시다. 아, 미안해요. 실수 한 번 했어요. 너무 많이 맞았다. 두 대나 맞았다. 아우, 미안해요. 다음은요. 가스 나면 3, 2, 1. 문 열립니다. 갑시다. 그럼 앞에 두 마리 있는데요. 날 공격 안 해요. 무시해주시고, 바로 오른쪽 좀 보이자 하신 다음에 오른쪽 갑시다. 그 정도면 많이 맞았다 할 수 있지. 나 실수를 좀 했네요. 한 대를 맞았네. 원래 저기서 안 맞고 갈 수 있는데 가끔씩 이런 사소한 실수들이 있습니다. 애교로 넘어가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로 이렇게 기어 간 다음에요 바로 위로 올라갑시다. 미노콩님 어서오세요. 오신 분들 추천과 재밌었다면 7차 한 번씩 부탁하겠습니다. 이 앞으로 가면요 이 왼쪽 밑에 돼지 한 마리 있는데 돼지는 그냥 무시해주시고요 점프하신 다음에 여기서 보안실 카드를 챙겨줍시다. 그 다음에 뒤로 갑시다. 뒤로 가시면요 이제 그 왼쪽 가시고 여기서 이제 보안실 카드를 될 수 있어요. 된 다음에 연 다음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정석은요 원래 정석은 이 오른쪽에 있는 창문으로 창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저는 정석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한 대 피하신 다음에 갑시다. 넷님 어서오세요. 한 대 이렇게 베인의 구르기처럼 피하신 다음에 갑시다. 좀비 먹는 하마님 어서오세요. 그 다음 왼쪽 간 다음에 여기 열려있는 약간 열려있는 문을 먼저 열어주신 다음에요 열어주신 다음에 뒤로 가서 오른쪽 문 열어주신 다음에 왼쪽에 있는 버튼을 점프해서 호이짝 하시면요 돼지가 오른쪽에서 나옵니다. 돼지가 막 나와요. 그러면 뒤로 가서 점프 두번 하신 다음에 갑시다. 룰루 룰루. 오신 분 추천과 재밌었다면 7차트 한 번씩 부탁하고 여러분들 나 심심하니까 같이 채팅을 치면서 같이 놉시다. 그럼 내가 열어놨던 이 문 있죠. 내가 이래서 열어놓은 거예요. 이래서 열어놓은 겁니다.
이 블록 난다요. 아키 프라이 날아주시면요 저를 지켜주는 에이스 침대가 저를 포근하게 이렇게 받아줍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여러분들. 에이스 침대 시모스 이렇게 받아주면요 난 기자기 때문에 카메라를 먹은 다음에 침대는 과학입니다. 도도한의 의리나님 어서오세요. 개잘한 자 진짜 고마워요. 바로 왼쪽 보신 다음에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점프하시면 왼쪽에서 돼지 깍꿍 바로 무시해주세요. 놀라지 마세요. 돼지는 그냥 무시하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돼지는. 돼지는 한낱 돼지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더러워. 점프하신 다음에 다시 왼쪽 가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왼쪽 가주세요. 구멍 있잖아요. 구멍에는 이렇게 점프를 하시면 더욱더 빠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노맨님, KY님 어서오세요. 그럼 오른쪽에 보시면 구멍이 하나 있는데요. 구멍에서 점프한 다음에 앉아주신 다음에 여기서 깍꾸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서 푸린이 주는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푸린이 주는 꿀팁이 하나 있는데요. 점프를 두 번 하신 다음에요 문을요 연 다음에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면요 바로 이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해산물님 어서오세요. 다행. 자, 그러면요 바로 이 위를 한 번에 이렇게 스킵을 한 거죠. 나이스! 아, 완벽하구만. 그 다음 떨어진 다음에 은설님 어서오세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왼쪽 가신 다음에 왼쪽 가신 다음에 점프 호이자 하신 다음에 이 밑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시다. 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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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려가신 다음에 쭉쭉 내려가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뒤에 구멍이 있습니다. 뒤에 구멍 오신 다음에 바로 이 오른쪽 길로 가시면요 점프 호이자 하신 다음에 바로 왼쪽 꺾어주시면요 이 밑에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구멍 밑으로 점프하신 다음에 호이자 내려가시면 더욱더 빠르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조그만. 그럼 여기 월라이더가 오른쪽 가는 거 볼 수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아울라스 1입니다. 이 구멍으로 호이짜 점프해주시고요. 들어갑시다.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센스있게 부탁하겠습니다. 그럼 이 앞으로 가시면 여기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죠. 여기 앞에서 돼지가 깍꿍 돼지가 깍꿍 그럼 나 오른쪽 깍꿍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른쪽에서 우리 존니 시송님 어서오세요. 점프하신 다음에 오른쪽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왼쪽에 문이 있어요. DLC는 있죠. DLC도 이거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까짓거 세 번 연 다음에 2가 아니고 DLC죠. 여러분 돼지 피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점프하신 다음에요 오른쪽 올라가세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점프 호이짜 하시면요 한 대 맞습니다. 아 미안해요. 내령 라면님 어서오세요. 제가 좀 이번 이상했다. 몇 번 해야지 이런 플레이가 가능한거지. 몇 번? 모르겠다. 하다보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꺾으면요 여기 길로 점프 호이짜 하시고요 갑시다. 돼지는 피해 주거나 한 대 맞으면 되는데 웬만하면 다 피할게요. 웬만하면 다 피해서 가겠습니다. 세 번 돌린 다음에 다시 나가주세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푸린이 주는 꿀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푸린이 주는 꿀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오면요 돼지가 이 앞에 대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와서 점프를 호이짜 하시면 한 대를 피할 수 있어요. 한 대도 안 맞고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푸린이 주는 꿀팁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사다리예요. 사다리는 어떻게 가냐 바로 이 앞으로 와서요 오른쪽 45도를 보신 다음에 오른쪽 45도로 점프를 호이짜 하시면요 이렇게 한번 뭐 걸리치면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꼬레님 어서오세요. 어때요 여러분들? 그럼 사다리를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시간이 다 날아가는거지. 어때요 티코이님 어서오세요. 치 놀라지 마세요. 점프하신 다음에 바로 점프 하시면 바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까꿍 놀라지 마세요. 올라옵시다. 근데 이제 45도 각도를 맞춰서 이렇게 뺑그로 돌면서 안 걸리면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바로 떨어지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장전하고 잘못 내리면 죽죠. 그리고 앞에 이제 신부님이 있는데요. 신부님은 무시해주시고 지지배님 어서오세요. 신부님 무시해주시고 바로 왼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사다리는 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다리는 타고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점프 펄짝. 자, 그 다음에 우먼이랑 맨 있는데 우먼 갑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 깍꿍 놀라지 마세요. 깍꿍 갑시다. 그 다음에 이 길을 따라서 쭉쭉 가시면요 여기 밑에 구멍이 있어요. 밑에 구멍으로 점프 호이짜 하신 다음에 내려갑시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꿀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에일리언은 내가 멘붕이 와가지고 지지배님 내일 또 8시에 이어서 하고 오늘 일단 아웃라스트 하겠습니다. 에퍼리베님 어서오세요. 1위 찍었습니다. 오신 분 추천과 재밌었다면 즐겨찍기 한 번씩 부탁하겠습니다. 아웃라스트 1위 찍었죠. 원만 DLC 말고 해산물님 어서오세요. 그럼 앞에 있는 곳으로 바로 점프해서 올라가주시고요. 바로 점프해서 올라가주시고 점프해서 문 열어주신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왼쪽 있잖아요 꿀팁 있습니다. 바로 여기 끝에서 점프를 하시면요 바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점프 세번
한 번, 두 번, 세 번 하신 다음에 올라갑시다. 올라가신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꿀팁이 하나 더 있어요. 점프 다섯 번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완벽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점프를 13번 하시면 됩니다. 점프를 이 빗을 따라서 13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열한 번, 열두 번, 13번 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완벽하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마지막 점프 훨쩍! 야, 완벽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하시는 하수구가 다 끝났네요. 그럼 앞에서 한 마리가 또 오는데요. 한 마리는 그냥 막고 가는 게 더 빨라요. 피하면 더 아깝기 때문에 한 대 맞은 다음에 지나갑시다. 그러면 쉬워요. 왼쪽 오른쪽 왼쪽 다시 여기서 왼쪽 오른쪽 왼쪽 하시면 완벽합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하면 이 내려올 수 있어요. 해산물님 어서오세요. 다시 왼쪽 이 엉덩이를 따라갑시다. 엉덩이를 따라가면요 킬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기술이 하나 있는데 기술 어려워요. 그래서 기술이 한 방이 안되면 그냥 지나서 안쓰고 할게요. 기술이 좀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한 방이 안되면 그냥 안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방이 됐다. 와서 포 있죠? 아 이게 왜 여기서 걸리냐. 와서 점프 점프 나이스. 바로 됐네요. 시간을 많이 아꼈구만. 점프해서 밀어봅시다. 하나 둘 이렇게 밀어주신 다음에 바로 왼쪽에 있는 문을 갑시다. NL님 어서오세요. 이 밑에 구멍으로 내려가서 여러분 배터리 먹어주시지 마시고요 바로 이쪽에 있는 길로 점프 허이짝 하신 다음에 점프 한번 더 허이짝 하시고 갑시다. 포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탈이랑 비슷한 기술이긴 한데 노포탈전에서 인정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포탈전이라고 안 취급을 안해요. 포탈전이라고 취급을 안하고 노포탈 대회에서도 이렇게 인정을 하는거죠. 기록 도전이죠. 그 다음에 하나 흥면 지도자님 어서오세요. 두번 포탈 쓸 수 있죠. 근데 안 쓰는 겁니다. 일부러 밀어주신 다음에 왼쪽 문 열고요.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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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열어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문 점프하신 다음에 바로 밀어줍시다. 하나 하나 두 번만 밀면 돼요. 두 번 밀어주시고 오른쪽 보신 다음에 문 열어줍시다. 왼쪽 달려요. 여기 굉장히 쉬워요. 그냥 앞으로 달린 다음에 점프하신 다음에 왼쪽에 있는 문을 방향있게 열어주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환풍구를 바로 올라갑시다.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포탈 보여줄게요. 이거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왼쪽 가시고요. 다시 왼쪽 가시고 쉬워요. 안쪽 달려. 되게 쉬워. 오른쪽 점프 다시 왼쪽 다시 왼쪽 다시 왼쪽 하신 다음에 점프하신 다음에 이 앞에서 쭉 달린 다음에요 슈퍼 점프 완벽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왼쪽 가시고요. 이 문 열리지 않아요. 이 문 열리지 않고 다시 오른쪽 가신 다음에 오른쪽 점프 두 번 한 다음에요 점프 두 번 올라갈 수 있어요. 길이 없다고 돌아가지 마세요. 왼쪽 간 다음에 다시 오른쪽 간 다음에요 점프 한번 해주시고 왼쪽에 있는 문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얘가 내려주는 걸 차면요 17분 50초의 트래거를 볼 수 있네요. 17분 50초의 트래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었다면 추천 한 번씩 꾹꾹 부탁하고요 질챗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남자친구 우리의 남자친구 트래거를 볼 수 있습니다. 소주꾼이 도와줘서 고마워요. 일단 트래거는 굉장히 자상해요. 그 다음에 엉덩이도 섹시하고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알몸 앞치마를 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팔 다리를 이렇게 묶어주는 상냥함까지 가지고 있고요. 저렇게 근육질 우리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뽕빠님 어서오세요. 기지테러범님 어서오세요. 섹시 노래가 좋네요. 여러분 밤 공기가 참 좋아요. 좋은 밤이에요. 비가 오는구나. 난 밤에 산 공기가 그렇게 좋더라고. 어서 나가보니까 난 시간 많아. 싫어? 그래 그럼. 아 쿨하네. 싫다니까 바로 그러래. 아주 열심히 고 마음에 들어. 자 그럼 이쪽으로 가지. 그럼 여러분 트래거 공략법 시작하겠습니다. 트래거의 공략은요 일단 이 엉덩이를 봐줘야 돼요. 트래거의 공략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요 엉덩이를 봐줘야 되는 겁니다. 이 엉덩이에 모든 비법이 숨겨져 있어요. 이 엉덩이를 봐야지만 트래거를 공략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아, 다 엉덩이를 맞춰줍시다. 엉덩이 예쁘죠? 죽여, 죽여줘. 침대 위에서 죽여달라는 것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잔인한 게 아니에요. 이 게임은 약간 넥슨 전무 이사님 어서 오시고요. 이 게임은 약간 그런 게임이죠. 미연 씨 같은 게임이죠. 카이저님 어서 오세요. 약간 미연 씨와 비슷한 게임입니다. 남자 꼬시기, 호감도 올리기,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자. Here we are. 아, 이 어두컴컴한 곳에서, 이 어두컴컴한 방에서 남자 둘이서 뭐 하는 걸까요? 이 어두컴컴한 이 방에서 남자 둘이서 지금 뭐를 하는 걸까요? 1인님 어서와요. 하이! 어, 고마워요. 그리고 카메라로 뭘 찍으려는 걸까요? 무슨 행동을 찍으려는 걸까요? 헤이!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지금 남성 둘이서 어둡고 컴컴한 방에 있습니다. 밀폐되어 있어요. 카메라가 있습니다. 뭔가를 찍으려고 하네요. 뭐를 찍으려는 걸까요? SM 힌트를 주자면 SM.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깔려는 건 아닌데 가끔 좀 미친 게 아닐지. 야야야야야야야 이거 맞으면 죽어요. 깝도 이형님이 어서오세요. 얘는 사람은 무서우면 다른 무엇보다 신에게 기대는 법이니까. 신은 자본주의와 함께 죽었는데 말이야, 이제 보다 실존적인, 실질적인 믿음을 갖게 됐어. 콘크리트. 여러분 여기서 손가락이 잘리는데 별로 잔인하진 않네요. 둔둔둔둔둔.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꾹꾹꾹꾹꾹 부탁하겠습니다. 야야야야야야야 중심부신도 어서요. 뭐 안된대. 야! 여기서 이제 뺨싸지기, 뺨싸지기. 그 다음에 여러분 오른쪽을 잘랐으니까 왼쪽도 잘라야죠. 그래야 이제 뭐냐 밸런스가 맞는거지. 나이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대학교 1학년 때 미진님 어서오시고요. 대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교 1학년 때 MT에 가서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MT 이제 아침밤 1박 2일을 보내고 아침밤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이요 반갑습니다 미진님.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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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없겠죠? 속이 미스껍시죠? 그리고 화장실 달려가겠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도를 하는 겁니다. 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트레거 공략 방송 가겠습니다. 트레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트레거는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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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앱입니다. 일단은 트레거는 첫 번째 문이 열리지 않아요. 지금은 지금 여기 갇혀 있어야 됩니다. 갇혀 있는 동안 얘를 놀려줘야 돼요. 얘를 어떻게 놀리냐, 바로 노래를 틀어주면 됩니다. 아빠 고추는 왜 그렇게 커, 내 고추는 요렇게 작은데. 아빠 고추는 대가리도 같지요. 거리라네. 쟤를 이제 놀려주면, 쟤를 이제 놀려주면, 제가 이제 넘어지, 넘어지 이러면서 소리 질러요. 화나가지고. 그럼 제 소리를 듣고 트레거가 옵니다. 그럼 지나가면 돼요. 유후! 이렇게요. 참 쉽죠? 그 다음에 점프 두 번 하신 다음에 올라갑시다. 어려워요? 어렵다고? 이게 어려워요? 참 쉽죠? 떨어지자마자 왼쪽에 있는 문을 정확히 한 번 두 번만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 문을 열어주시고요. 카와이한 호빵님 어서오세요. 앞으로 쭉 가다보면요 옆에서 이제 트레거가 까꿍하고 나오는데 지나가세요. 그냥 지나가. 그럼 얘가 이제 일로 있으면요, 얘가 일로 온단 말이죠. 지나가요. 그 다음에 문을 닫아요. 완벽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점프해서 한 번, 두 번 하신 다음에 왼쪽 문 열어주신 다음에요 가면 끝이요. 이래도 어려워요? 아, 참 쉽죠? 그 다음에 정확히 두 번 점프 하신 다음에 이쪽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았죠. 트레거를 상대하는 마지막 부분이 남았습니다. 우리 벤님 어서오세요. 무빙이 진짜 와 완벽하죠? 떨어진 다음에 이 앞에 가지 마요. 바로 왼쪽 가신 다음에 여기 있는 문을 바로 열어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여기서 점프하신 다음에 바로 점프해서 열쇠 먹으면요 여기 왼쪽에서 까꿍, 얘가 이제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면요 이 문밖에 없어. 이 문 나가야 돼.
점프하신 다음에 이렇게 피해주신 다음에 가시면 됩니다. 해산물님 어서오세요. 이렇게 점프로 훨짝 피해주신 다음에 가시면 돼요. 이러면 한 대도 안 맞고 트래거를 이렇게 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신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누르면요 마지막 트래거를 맞짱 뜨는 부분이 옵니다. 정말 쉬워요. 트래거를 죽이는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일단 양쪽에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왼쪽 손으로 가위를 막아주신 다음에 오른쪽 손으로 젖꼭지를 꼬집어 주시면 완벽합니다. 오른쪽 손으로 젖꼭지로 45도 방향으로 막 돌려주시면 트래거는 죽일 수 있습니다. 잠시죠. 오케이 완벽하구만. 어때요? 트래거 공략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트래거 공략은 참 쉽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문 열어가지고 올라갑시다. 오신 분들 추천과 재밌었다면 실차 한 번씩 부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가신 다음에 바로 오른쪽으로 가주시면요 계단이 두 개가 있어요. 계단 두 개는요 꿀팁이 있습니다. 바로 점프해주세요. 그럼 더욱더 빠르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이렇게 더 빠르죠? 앞에 있는 문을 점프해서 문 열어주시고 갑시다. 오른쪽 가시고요. 마틴 신부님이 여기 있는데요 무시해주세요. 예,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바로 왼쪽 가주신 다음에 오른쪽 가주신 다음에요 여기 문이 있습니다. 점프해서 문을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고요. 왼쪽 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다시 어려워하시는 이제 불타는 집이 있습니다. 이제 불나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되게 쉬워요. 여기도 어렵지 않아요. 일단 점프 두 번 해서 넘어가신 다음에요 펄짝. 여러분 이거 꿀팁. 점프를 하세요. 계속 점프를 눌러주세요. 점프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번역 하시면요 더욱더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걸어가면 느리기 때문에 계속 점프를 가주세요. 이게 훨씬 더 빨라요. 이렇게 오시면요 여기까지 왔죠? 그럼 이 사이로 들어갑시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또 돼지 한 마리가 오는데요 돼지 한 마리 정말로 쉽습니다. 정말로 돼지는 어렵지 않아요. 일단 왼쪽을 꺾어주신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요 돼지가 이 앞에서 깍꿍 나온다. 오른쪽 꺾어주세요. 오른쪽 꺾어주시면요 여기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문 들어가시면요 다시 왼쪽에 길이 있는데 왼쪽 가시고 다시 왼쪽 방향 이렇게 문 팍샥 하신 다음에 왼쪽을 꺾어주신 다음에요 하나를 더 꺾어야 됩니다. 나가주세요. 나가면 이 앞에서 돼지가 깍꿍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깍꿍 하시면 피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대 점프 호이짝 하시면서 피하시면 완벽합니다. 그 다음에 일로 와가지고요 여기서 점프 이렇게 점프 호이짝 하시면 완벽합니다. 지제이님 어서오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신 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 더 있어요. 쇼님 어서오세요. 하나 더 있는데 이거를 꺾어주시고 다시 돌아갑시다. 이제 두 개 다 했죠? 두 개 다 했으면 나가면 됩니다. 나가가지고 룰루 나가 나가서 이제 돼지 한 마리가 이 앞으로 올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냥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돼지를 놓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로 오면요 일로 오게 되면 돼지는 나를 놓치게 됩니다. 돼지는 나의 위치를 찾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평화롭게 누른 다음에 그냥 뒤로 가서 왔던 길로 다시 점프 허이 짝 하시면 완벽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오른쪽 문 가신 다음에 여기서 점프 하시고요 점프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놀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까꿍 놀라지 마세요. 아니 그냥 갈 것이지 꼭 밀고 가더라. 그냥 갈 것이죠. 그 다음에 일로 갑시다. 이제 드디어 밖에 나가는데 밖에 되게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길도 모르겠고 일단 나간 다음에 바로 왼쪽에서 여기서 점프를 하시면 더욱더 빠르게 오두막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빛이 있는 오두막집 가서요 방역계 문 열어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열쇠 먹어주신 다음에 이 길을 따라서 쭉쭉쭉쭉 가주시면 됩니다. 슈성님 어서오세요. 여기 월라이도가 있는데 월라이도는 그냥 허세야. 쫄지 마세요. 아무것도 공격을 안해요. 허세입니다. 우리 제작사의 허세예요. 바로 앞에 와가지고 매력있는 님 어서오세요. 당연히 경고 좋아하죠. 그 다음에 여기 문으로 점프 호이짜 하신 다음에 여기 월라이도가 있습니다. 월라이도는 왼쪽으로 점프해서 피해주세요. 바로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사다리를 올라갑시다. 완벽하죠? 여러분 오신 분 추천 한 번씩 재밌었다면 질챗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 가가지고 여기서 점프 호이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름길이 있습니다. 여기 모서리에서 호이짜 그리고 여기 이어서 가면서 이런 곳에서 이어서 가면서 배터리를 갈아 끼세요. 이게 게이드. 이게 게이드.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다시 호이짝 하신 다음에 여러분 여기 끝에서 지름길 끝에서 잡으면 이제 바로 이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붕어찜님 어서오세요. 야 꼈어 아이 꼈어. 아유 잠시만요 미안해요. 한번 실수했네요. 바로 올라왔어야 했는데 한 5초 버렸다. 붕어찜님 어서오세요. 한 5초 버렸다. 아유 아깝다. 그게 유령이 보여.
장미님 어서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 오시면요 구멍이 하나 있는데요, 구멍이 오면요 바로 요 앞에 돼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돼지 한 마리는 정말로 쉬워요. 돼지는 뭐든지 쉬워요. 돼지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왼쪽으로 쭉 가시면 이 앞에서 돼지가 한 마리 깎고 있죠. 여기 점프하시고요 한 대 맞아주신 다음에 지나가면 됩니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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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해주시고요. 이거 무섭지 않아요. 테일즈 런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미님 이 게임은요 테일즈 런너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푸린이 주는 꿀팁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슨 꿀팁일까요? 무슨 꿀팁일까? 바로 끝까지 가지 말고요, 이 길을 끝까지 가지 마시고 이 앞에서 이 다리가 있는 곳에서 점프를 하시면요 피가 안 달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앞으로 쭉쭉쭉쭉 가주시면요 왼쪽에서 돼지 한 마리가 오는데요, 돼지 한 마리는 바로 여기서 한 대를 맞아주시면 됩니다. 한 대를 맞아주신 다음에 바로 기어가시면 완벽합니다. 10층 살아있네. 그 다음에 점프를 한 번 두 번. 한 대를 맞는 이유는 한 대를 안 맞고 지나가면 돼지가 나를 끌고 잡아 당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공략이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한 대를 맞은 다음에 쿨타임이 하나 더 있을 때 그때 들어가면 됩니다. 패스플랜이 어서오세요. 이 사이로 들어갑시다. 그럴 때 빠르게 들어가시면 완벽합니다. 그 다음에 이 왼쪽으로 구멍으로 들어가시고요, 이 빛나는 문으로 가시면요 여기 구멍이 이렇게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가시고 이 간판을 따라서 왼쪽 가시면 여기서 깍꿍. 예, 놀라지 마세요. 그 다음에 다시 왼쪽 가시고요, 여기 사다리를 계단을 올라가시면요 점프 허이짝 하신 다음에 다시 오른쪽 갑시다. 문 연 다음에 바로 왼쪽으로 가주세요. 왼쪽 가시면 여러분 여기서 또 어려워하시는 이제 뭐냐 이제 또 어려워하시는 퓨즈 3개를 찾는 곳이죠. 첫 번째는 여기 가지 마세요. 바로 이쪽부터 가세요. 두더디님 어서오세요. 니뼈나고 싶다님 어서오세요. 바로 이쪽부터 가야 됩니다. 왜 이쪽부터 가야 됩니다. 이쪽부터 가면요 문이 하나 있죠. 이쪽에 있는 퓨즈부터 먹어야지 이쪽에 공략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앞에 퓨즈 있어요. 먹어주신 다음에 뒤로 갑시다. 글름님 어서오세요. 그러면 여기 꺾은 다음에 바로 좀비 한 마리가 있는데 여기 피하는 법 쉬워요. 바로 이 모서리에서 점프하시면 한 대 맞는다. 아예 잘못 뺐다. 미안해요. 점프를 잘못했네. 오신 분 추천 한 번씩 부탁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이 문으로 아껴놨던 이 문으로 온 다음에 다시 오른쪽 꺾은 다음에 여기서 다시 왼쪽으로 갑시다. 여기서 다시 왼쪽 가시고요 앞에 있는 문으로 점프 호이짜 하신 다음에 문을 엽시다. 그럼 이 앞에서 퓨즈를 먹어주신 다음에 그럼 얘가 움직여요. 바로 도망갑시다. 여기서 이제 얘가 오는데 한 대 맞아주신 다음에요 지나갑시다. 한 대 맞는 게 빨라. 맞다 보면 익숙해져요. 티코니님 어서오세요. 괜히 피하면요 더 오래 올리기 때문에 하늘참새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여기서 꿀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퓨즈를 먹은 다음에 앞으로 가면 부딪혀요. 얘가 이제 왼쪽 가면요 이때 지나가시면 됩니다. 이때 지나가시면 한 대도 안 맞고 바로 올 수 있습니다. 헬퍼단이 도와줘서 고마워요. 이것도 이제 꿀팁이지. 환희님 어서오세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왔던 길로 빠르게 온 다음에 여기서 점프해서 퓨즈를 하나 둘 세 개를 빠르게 꽂고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대 맞는다. 한 대 맞은 다음에 안 맞네 오늘. 오른쪽 간 다음에 점프 허이짜 하신 다음에 다시 내가 왔던 길로 쭉쭉 갑시다. 그럼 열쇠는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열쇠를 먹으러 가야 돼요. 지금 열쇠가 지금 버튼 누른 게 열쇠가 지금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열쇠를 먹으려고 가야 됩니다. KWH님 어서오세요. 열쇠가 여기 있어요. 점프 하신 다음에 버튼 눌러주시고 열쇠를 허이짜 먹어주신 다음에 뒤로 갑시다. 다시 왔던 길로 가시면요 이제 얘가 이제 문 열고 나오거든. 바로 도망가. 바로 나가 도망가면 돼요. 도망가면 돼요. 왼쪽 가고 오른쪽 허이짝 하신 다음에 오른쪽 가고 다시 오른쪽 허이짝 하신 다음에 문 열어주시고 오신 분 추천 부탁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칸에 뚫려 있습니다. 허이짝 하신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푸린이 주는 꿀팁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푸린이 주는 꿀팁이 두 가지나 있어요. 굉장히 유용해요. 바로 여기서 앞으로 갔다가 점프해서 왼쪽으로 잡으면 바로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점프를 하시면요 안 떨어지고 바로 갈 수 있어요. 나이스 완벽하구만. 프린이 주는 꿀치 완벽하구만. 그 다음에 얘가 있는 곳으로 따라가면요 왼쪽 가시고요 바로 왼쪽 가시고요 여기 이제 문이 열면요 이제 핫도그 두 마리가 있는데요 바로 오른쪽 꺾어주세요. 그럼 침대가 하나 있죠. 침대 점프 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문을 점프 허이짜 들어가시면요 여기서 이제 좀 쉽습니다.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하시면 바로 올 수 있어요. 나련아님 어서오세요. 그 다음에 점프 허이짜 완벽합니다. 그럼 내 12개월 할부로 산 카메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카메라를 찾으러 가야 됩니다. 안돼 내 카메라 돌아와. 그러면 이제 나는 기자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카메라 타는 곳에서 카메라 없이 깨는 공략 가겠습니다. 카메라 없이 깨는 공략 갈게요. 돌아오는 길까지 카메라가 없이 완벽하게 공략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여기로 와주시고요. 오른쪽에 이제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으로 좀 호이자 해서 내려가신 다음에 앞으로 쭉쭉 가시면요. 바로 이 강타의 스마님 어서오세요. 바로 여기 화장실 밑에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으로 호이자 내려가시고요. 앞으로 가신 다음에 쿠노요님 어서오세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시는 부분이 이제 곧 나옵니다. 점프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둘 셋 호이자 까꿍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50분 추천과 재밌었다면 7차트 한 번씩 부탁할게요. 여기서 들어가시고 왼쪽 가시고 여기서 다시 오른쪽 왼쪽 가신 다음에 다시 여기서 오른쪽 점프하시면요, 여러분 갈 때는 좀 밝잖아, 올 때는 어둡단 말이야. 왜냐, 카메라를 찾았으니까 어둡게 만들어요. 하지만 카메라가 없어도 깰 수 있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메라가 이렇게 잡으면요, 왼쪽 애들이 오기 때문에 보여줄게요. 카메라 없이 일단 점프하시고요. 점프하신 다음에 왼쪽 가시고요. 왼쪽 오른쪽 가신 다음에 여기서 왼쪽 가신 다음에 오른쪽 가신 다음에 오른쪽 구멍 있어요. 다시 왼쪽 가신 다음에 앞으로 쭉 가신 다음에 여기서 다시 왼쪽 가신 다음에 다시 오른쪽 가신 다음에 여기서 점프 호이자 앞에서 점프 호이자 하신 다음에 다시 왼쪽 가신 다음에 다시 왼쪽 가신 다음에 점프 두 번 하시면 완벽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나이스! 완벽하구만. 어때요? 어렵지 않아요. 아울라스는 리패션님 어서오세요. 그 다음에 일로 와가지고 다시 내가 왔던 길로 쭉쭉 돌아와주시면 바로 여기서 완벽해! 아, 점프하시는 곳이죠. 올라갑시다. 여기서 프린이 주는 꿀팁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일단 여기서 점프 호이자 여기 조심하세요. 왼쪽으로 여러분 여기서 쭉 달려 쭉 달려. 왼쪽까지 말고요, 쭉 달린 다음에 여기서 점프 호이자 하시면 바로 올 수 있습니다. 나이스! 갑시다. 니가 환전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쭉쭉 가죠. 점프. 그럼 여러분 요 앞에서 돼지 한 마리가 오는데요, 보통은 이제 돼지 때문에 쫄아가지고 방에 숨어요. 보통은 방에 숨거나 이제 오른쪽 길로 도망치는데 갈 필요 없습니다. 돼지가 나오면요 왼쪽에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바로 여기서 점프 두 번 하시면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이렇게 예의 지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렇게 불편하게 누워있는 아저씨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렇게 불편하게 누워있는 아저씨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저씨 여기서 이렇게 불편하게 자면 안 돼요. 누워서 자세요. 누워서 펴치. 자, 누워서 자세요. 잘 자요. 그 다음 오른쪽 문 열어주신 다음에 왼쪽으로 갑시다. 리패션님 어서 오시고요. 오른쪽 가신 다음에 바로 요 왼쪽 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구멍이 있어요. 구멍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다리 바로 올라갑시다. 저 구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저 길 없어요. 길 없어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이 위로, 여기는 이제 지름길 없어. 그냥 붙어서 가야 돼. 그냥 붙어서 가야됩니다. 여러분 오신분들 추천과 재밌었다면 7차트 한번씩만 부탁할게요. 썬님 어서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 점프 호이자 가시다 갑시다. 그 다음에 이 길로 쭉쭉 가주시면요, 이 길로 쭉쭉 가주시면 여기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구멍이 하나 있는데요, 이 구멍이 길입니다. 이 위로 올라와서 점프 호이자 하신 다음에 내려가시면 완벽합니다. 파! 놀라지 마세요. 왼쪽에 이제 이걸 열면요, 여기서 이제 이게 닫히는데 놀라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가시면요, 쭉쭉쭉쭉쭉 올라가시면요 이제 점프 호이자 하신 다음 내려갑시다. 그럼 앞에 있는 문을 박력있게 또 열어주시고요. 점프해서 열어주시고요. 오른쪽에 이제 여기서 까꿍 놀라지 마세요. 까꿍 지나가시면 됩니다. 이 길로 이제 또 내려가면 좀비어먹는 하마님 어서오세요. 또 내려가면요 얘가 왔던 길로 또다시 붙어서 갑시다. 내가 왔던 길로 붙어서 갑시다. 좀비먹는 하마님 도와줘서 고마워요. 그게 사망 원인이란 말입니까? 나도 몰라. 난 의사가 아니거든. 쭉쭉 가줘요. 아직 더 가야돼. 계속 가주면요 이제 여기서 폴짝 잡아주신 다음에 왼쪽에 있는, 아 우리 장민님 490번째 패기 감사합니다. 점프하신 다음에 내려갑시다. 열쇠 먹은 다음에 내려가면요 정확히 여기서 6번 오늘 팬가입 하신 분들 칩표 30일치 드릴게요. 둘, 셋, 여섯 번이요. 넷, 다섯, 여섯 하신 다음에 바로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늘 팬가입 하신 분들은 특별히 칩표 30일치 드리겠습니다. 유키님 어서오세요. 그 다음 바로 여기로 열쇠를 먹으신 다음에 쿠키님 어서오세요. 오른쪽 가시고 장미님 칩표 추가 드려요. 칩표 드릴게요. 30일치 오늘 기분이다. 기분도 좋은 거. 바로 앞에 있는 문 또 열어주시고 방역에게 호이짝 열어주시고요. 왼쪽에 있는 문 열어주시고 왼쪽으로 갑시다. 그러면 여기 문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이 두 번째 문의 오른쪽으로 들어갑시다. 그럼 이 왼쪽에 바지 벗고 있는 애가 있는데요,
무시해주시고요. 첫 번째 무시해주세요.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뚫려있는 문으로 들어갑시다. 룰루. 자, 일로 오면요. 이제 여기는 종교가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종교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바지를 벗은 종교가 하나 있고요. 상의를 벗은 종교가 하나 있고요. 야, 귀따 벗은 애들이 하나 있습니다. 위를 봐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혹시라도 저거를 봐버리면 나는 아프리카 집이 영종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열쇠를 먹은 다음에, 열쇠를 먹은 다음에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여기서 이제 기도 시간.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제발 여자친구가 생기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솔로이신 분들 다 기도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 일에 우리 마법소녀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줄 겁니다. 스토로님 어서오세요. 기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널 사랑해. 타임 어택이라 하는데 이게 문이 안 열려요. 지금 문이 안 열려. 문이 안 열려요. 아유, 너무 핫도그 너. 우리 마법소녀님이 지금 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매직 파워를 모으고 있어요.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빛인 여러분들의 소원이 다 빌어줄 겁니다. 그럼 이제 얘가 이제 불을 지펴요. 불을 지펴 하지만 열어집니다. 불을 지피면요 얘네들이 이제 문을 열어줘요. 열어 임마 빨리. 활짝. 아니 빨리 열어. 그러면요 바로 가서요 오른쪽으로 점프하신 다음에 왼쪽으로 점프합시다. 스토롱 최강님 어서오시고요. 여러분 지금 오신 분들 센스있게 추천 한 번씩만 꾹꾹 부탁하고요. 재밌었다면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하겠습니다. 앞에 돼지 한 마리 오는데요. 돼지 한 마리 그냥 무시해. 앞으로 달려. 앞으로 달려. 한 대 맞아. 지나가. 마음에 듭니다. 왼쪽 문 가신 다음에요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쭉 달려주시면요 여기서 점프 두 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바로 이 앞으로 와가지고요 오신 다음에 마틴 신부가 주인공을 도와준 이유는 뭐냐면요 마틴 신부는 지금 뭐냐 내가 이제 카메라로 애들을 찍어가지고 이 일들을 세상에 알리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단 거를요 내가 카메라로 찍어서 이 전세계에 알리길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이 밑으로 쑤셨는 거지. 덕분에 난 이 개고생 하고 있는 거고. 그쵸? 룰루 룰루 룰루. 이제 마지막 탄이 왔네요 여러분들. 마지막 탄이 왔네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문이 열리면요 점프해서 바로 문 열어주시고요 앞으로 쭉 갑시다. 계속 가. 여러분 오늘도 세계일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세계일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점프해서 문 열어주시고요. 같이 자. 최대한 빠르게 할게요. 집중 좀 할게요. 1일 해야 되기 때문에 1일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록을 더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기 칙칙 나온 거는요 이제 소독방일 거야 아마도. 월라이더가 이제 못 지나가는 방이지. 실패강님 어서오세요. 점프해서 문을 열어주시고요 갑시다. 룰룰룰 오른쪽 가시고요 점프해서 홀짝. 여러분 여기서 꿀팁이 있습니다. 프리즈 꿀팁이 있는데 점프하신 다음에 점프하시면 더욱더 멀리 갈 수 있어요. 여기 길 아니에요. 점프하신 다음에 점프를 하시면요 더욱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큐브님 어서오세요. 그 다음에 이쪽 오신 다음에 이쪽 오신 다음에 이제 월라이더가 뭐냐 바로 도망갑시다. 세계 1위에요 내가. 아웃라스트 아웃라스트 1 세계 1위가 바로 나입니다. 점프 두번 활짝 그쵸? 하시면요 앞에 이제 우리 그라가스님께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 그라가스와 브론즈 그라가스와 이제 다이아 녹턴께서 마찬가지입니다. 노포타일입니다. 이제 다이아 녹턴이 궁경이 왔네요. 궁경 왔다. 와드의 중요성. 와드의 중요성. 와드를 안 하면 이렇게 갱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브론즈 그라가스는 브론즈이기 때문에 와드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녹턴 궁경에 탈탈 털리는 겁니다.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데 조도맨님? 지금 제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나 놀면서 하는 거 아닌데. 말은 이렇게 해도 되게 진지하게 하고 있어요. 타임 어택 봐봐요. 지금 43분 55초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 들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거 세계 1위 기록이라니까 지금. 나 뒤에서 실수 안하고 완벽히 하면요 이거 세계 1위 넘어요. 한 20초 더 빠를걸?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말 원래 말하면서 게임해 나는. 나 이렇게 입이 가만히 못 있어요. 막 이러면서 말하면서. 여러분 교장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계약을 했죠. 계약을 하신 분들은 이제 전부 다 들었을 겁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 말씀을. 이분의 말씀은 끝나지 않아요. 정말 무서워요. 블랙홀 같은 말씀이죠. 매일 마지막 사랑. 아 마지막 말이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러면서 끝나지 않은 말을 합니다. 이 사람도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아니 나쁜 사람 맞죠. 원라이드로 만든 거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서 문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의 거기를 퓨리님 어서오세요. 밟아줍시다. 이 사람의 거기를 밟아줍시다. 아 거기 아니라 남성의 중요한 거. 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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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짜. 현재 1위 기록이 49분 36초입니다. 현재 1위 기록이 49분 36초고요. 노포탈로 노포탈로 나는 과연 몇 초일까요? 빌리를 죽여서 그를 막아야 하오. 오케이 오케이. 생명 장치를 끄고 마치에서 깨우시오. 이제 곧 내가 한 짓을 없애야 하오. 알았어 알았어. 문 열어줘. 알았죠 알았죠. 문 열어줘. 카이 바코님 어서오세요. 오신 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하겠습니다. 알았어 열어. 됐다. 나가신 다음에 바로 왼쪽으로 꺾어주시면요. 왼쪽에 있는 문이 열립니다. 까꿍. 그러면 바로 여기로 들어가신 다음에요. 다시 왼쪽 가신 다음에 앞에 있는 문이 있습니다. 붕어찍님 어서오세요. 왼쪽에서 원라이드 까꿍. 놀라지 마시고 점프하신 다음에 문을 열어주신 다음에요. 오른쪽 꺾은 다음에 첫 번째 있는 사이로 들어가시면 완벽합니다. 그 다음에 왼쪽 다시 올라가 주시고요. 왼쪽 다시 올라가 주시고요. 쭉쭉쭉쭉 가주시면요. 오른쪽에 이제 문이 쭉 갓키트님 어서오세요. 왼쪽 가신 다음에 여기서 점프 회짝 하시면 더욱더 빠르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온 다음에 3, 2, 1, 띵동. 아, 문이 열리죠? 그 다음에 계속 갑시다. 그럼 원점프해서 다시 문 열어주시고요. 앞으로 쭉쭉 가주십시다.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센스있게 부탁할게요. 여기 있는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리면요. 쭉쭉쭉쭉 기다려주신 다음에 쿤어유님 어서오세요. 열려라 문. 이쪽 하신 다음에 점프 있죠. 블루화우님 어서오세요. 오른쪽 간 다음에요. 여기서 다시 점프를 해서 열어주시다. 여러분 여기서 집중을 해야 돼요. 세계 1위를 또다시 할 수 있을 것인가. 점프해서 열어줍시다. 꿀팁 있어요. 다시 점프한 다음에 점프하시면 더욱더 멀리 멀리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빨리 채팅창에 응원해. 채팅창에 응원합시다. 프리님 화이팅. 프리님 세계 1위 다시 할 수 있어요. 응원합시다. 헬퍼다님 어서오세요. 물방울님 어서와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 점프한 다음에 하나 둘 세 번 꺾어주신 다음에 갑시다. 지름길이 여기 있어요. 지름길이 여기서 홀짝. 지름길이 여기 있죠. 의리님 어서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다시 점프를 한 다음에 점프를 홀짝. 야 화이팅 고마워요. 여러분들의 힘을 받아서 세계 1위를 도전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 미안합니다. 아 갑시다 갑시다. 반대편으로 이제 가야돼요. 반대편으로 가야돼. 얘가 이제 올라이더야. 저 옆에 있는 얘가 올라이더고. 우리 다플마님 어서오세요. 오신 분 추천 한 번씩 부탁하고요. 오늘 기록이 굉장히 좋아요. 오늘 기록이 실수를 안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네요. 앞에 있는 문을 방력있게 열어주시고요. 올라갑시다. 요로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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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인코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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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올라갑시다. 계단 오르는 포탈은 없더라고요. 무한 계단 끝나지 않는 계단. 점프! 완벽하구만. 48분 될 것 같아. 여러분 다 될 것 같아요. 제발 실수만 하지 말자. 점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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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플로이님 어서오세요. 갑시다. 룰루룰루 룰루룰루. 오른쪽 문을 연 다음에 잘라 잘라 잘라. 그 다음에 올라옵시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세계 1위 세계 1위다 세계 1위다. 여러분들 아울라트 번 세계 1위를 내가 한 것 같아요.
루시님 어서오세요. 이게 꿀팁입니다. 꿀팁이죠. 루시님 어서오세요. 스트롱 셔건님 어서오세요. 드디어 점프해서 바로 들어가. 15초 16초 야 나이스. 여러분들 49분 23초 세계 1위보다 13초는 더 빠른 기록으로 오늘 세계 1위를 단축했습니다. 49분 36초의 기록을 깨서 49분 23초의 기록으로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혼이 이혼님 어서오세요. 드디어 녹화상으로 신기록을 만들었구만. 저게 이제 월라이더입니다 여러분들. 아우 감사합니다. 이제 좀 접을 때가 됐다. 아울라스 좀 그만할 때가 됐다. 루시님 추측 고마워요.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하고요. 재밌었다면 질차트 한 번씩 부탁할게요. 아니에요, 플로인이 끝난 거예요. 플로인이 저거 생명장치까지입니다. 시간은 생명장치까지예요. 생명장치까지이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지금 내가 그냥 초를 안 멈춘 거야. 그죠? 끝났네요. 나가라. 되게 쿨해. 목표가 되게 쿨해. 여러분 여기로 나가야지 넘어지지가 않아요. 일로 나가면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별짓 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가야지 더욱더 빠르게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쓰러집니다. 안돼! 한번 쓰러지고 여기서 이제 좀 애가 좀 이게 미치지. 생명장치를 누른 곳까지 기록을 재는 거기 때문에 49분 23초 최고 기록을 달성했네요. 아 좋구만. 드디어 달성했구만. 갑시다. 아웃라스트 DLC를 또 이어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에 남아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웃라스트 DLC는 이거를 이어서 할게요. 좋았어. 이 눈물 아까다 욕하지마. 드디어 1위를 했다. 이럴수가. 숙주가 되고 말았어. 민우님 어서오세요. 실처 아까 교정 맞습니다. 이렇게 월라이더가 이걸 왜 죽였냐면요 봐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요 이런 일들을 다 묻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존자를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발소리 되면 안 되니까 다 묻어버리고 싶은 거죠 이런 일들을. 정보는 여러분들 아웃라스트 공략 봤습니다. 녹화 종료하겠습니다.